한국 최대 규모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부산 내려가는 영화 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산국제영화제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는 또 하나의 영화 시상식이 개최가 됩니다. 바로 1958년에 시작된 국내 최초의 영화상인 부일 영화상이 바로 그것이죠. 부일 영화상은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시상식인데 이 시상식을 시작으로 하여서 올해 영화계를 마무리하는 여러 영화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11월에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청경영화상에 후보작가 수상작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뭐 시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상식이죠. 지난 10월 6일에 부일 영화상이 진행이 되었는데 시상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최우수 작품상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받게 되었습니다. 최우수 감독상은 한산 용의 출연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 남우주연상은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 배우, 여우주연상은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 배우, 남우조연상은 비상설원의 임시원 배우, 여우조연상은 기적의 이수경 배우, 신인 감독상은 헌트를 연출한 이정재 감독입니다. 네, 이외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상 결과를 보다 보면 좀 의아하게 느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저부터도 시상 결과를 보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영화제들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주는 것이 중복수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은 감독상을 안 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과거 부일 영화상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도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주는 경우는 부일 영화상의 부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시상 결과를 두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임시연 배우의 남우조연상 수상일 겁니다. 사실상 비상선언은 임시연 배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비상선언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것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는 것에 영화를 보신 여러 관객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임시완 배우의 범죄자 연기가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였죠. 그 외에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한 이정재 배우이자 감독이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상당히 의미있는 2022년을 보내고 있는 이정재 배우인데 부일 영화상의 수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경영화상에서도 유력한 신인 감독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시상식 주요 부문의 대부분을 헤어질 결심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흥행 성적만으로는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닐 것이지만 관객들의 N차 관람을 이끌어낼 정도로 스며드는 매력을 가진 영화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부일 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남자, 여자 주연상과 촬영상, 음악상 등 총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 11월에 열릴 청경영화상에서도 굵직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부일 영화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경영화상의 결과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청경영화상에서는 어떤 영화와 영화인이 수상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